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swallows. 주어는 복수죠. swallows는 삼키다는 동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비들. 자, 제비들인데 더 동격으로 콤마를 찍었어요. 자, 동격의 보어, 콤마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마이그로토리 하면은 이동. 새인. 그러니까 이동새는 철새겠죠. 철새의 종류인 제비는 자, 복수 주어니까 복수동사 S 빠졌습니다. 자, come back 돌아오는데 to는 전치사 방향을 나타낸 어디로예요. 자, 한국어로 매 5월마다. 자, they는 그들이라고 해석하지면 절대 안되죠. 자, they 제비들은 자, used to 습관을 나타내죠. 자, 뒤에 규칙적인 습관 be 되곤 했었다. 자, 되는데 quite common 꽤 흔한, 아, 꽤 흔하곤 했었다. 그래서 꽤.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가는 common이에요. commonly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자, 그러나, 자,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죠. 자, the number of birds. 자, the number of로 시작할 때 우리가 주어 단수 취급해요. 대표급으로 잡아서. 자, s로 끝났지만 단수로 잡아요. 여기 주의하시고. 자, the number of 단수, the number of 단수, the number of 단수. 자, 그러면 새들의 숫자는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입니다. 자, decreasing 하는 중이다. 감소. 해 오는 중이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죠. 자, 그 다음, 감소가 아니라 감소인데. 감소해 오는 중이다. each 는 매년, each year. 자, the primary cause. 자, primary는 뭐냐면은 주요. 자, cause는 당연히 원인. 자, 주요 원인은 주어. 자, 동사는 is. 자, drop이요. 자, 감소인데. 자, 어디에? In insects population에. 권충. 아, 권이란다. 에이, 망했다. 자, insect. 곤충 인구. 아, 곤충 인구의 개체수의 감소 때문이다. 자, farmers는 농부들. 자, 복수 주어죠. 자, 농부들은 use 사용하는데 chemical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데 자, to kill은 to 부정사의 부사의 동사 원형이죠. 부사의 목적으로 죽이기 위하여 곤충들을. 자, which는 comma 찍었으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 보러 and day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which가 바꿔 쓰자면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하는. 자, 이 곤충들은 복수죠. are the main 주요한 음식의 원천. 예, in. 그래서 주요한 음식의 원천인 for 제비들을 위한. 먹을 게 없죠 이제. 자, fewer insects 더 적은 곤충이는 의미하는데. 자, fewer 더 적은 swallows 제비들을 당연한 거죠. 자, what's worse 하면은 설상가상으로 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제비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써야 되겠죠. 자, nesting areas가 주어예요. 복수죠. 자, 둥지 지역. 자, 둥지 서식지를 만든 지역들은 are decreasing, disappearing이요. 사라지는 중이다. 자, they는 누구요? 아, 제비들은 prefer, 선호하는데 to build가 목적어 만드는 것을 둥지들을 자, in the roof예요. roof는 지붕. 에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traditional cottage에 전통 오두막 cottage에 초가집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또 빈칸 들어갔네요. 여기서 그러나 두 개예요 지금. 자, the number of가 주어였죠. 우리 단수였죠. 자, the number of such cottage에서 such가 받아주는 거였죠. 여기 such가 받아주는 게 아까 나왔던 여기 traditional cottage 여기랑 같이 갑니다 지금. 자, 이러한 오두막은 in Korea countryside에서. 자, 실제 주어는 아까 the number of가 주어였으니까 여기서도 단수 the number of 뒤에 단수 is 썼습니다. 자, 하면은 한국의 시골 지역에 있는 자, 전통적인 오두막의 숫자는 is continuously 부사예요. 지속적으로 드랍핑하는 중이다. 또 진행형으로 썼죠. 감소하는 중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요 문장은 주관식으로 내기에도 괜찮은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 동사 복수, 주어 복수예요. feel sorry 미안하게 느끼는데. 자, that the swallow
대선 접속사로 썼고요. 자, swallows. 제비들인데 which used to 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규칙 습관으로 방문하곤 했던 커다란 숫자들이 실제 주어는 이 제비들은 are becoming 되는 중이야. 자, rare 또 빈칸 느낌일 수 있겠죠. 여기서도 드물게 되는 중이다. rare하다. rare템. 자, summon에서 일반 주어요. 자, 일반 주어로 몇몇의 사람이란 뜻이요. some people의 뜻입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 자, 2분 삽입절이고요. 심지어 생각해. 자, 그래서 대생략이죠. 접속사. 자, then the bird. 그 새는 누구요? 제비들이. 자, should 또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자, be made도 수동태로 썼죠.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자, natural treasure는 이게 자연 보물이죠. 원래 자연 보물이니까 뭐라고 하죠? 천연 기념물로 만들어져야 돼. 자, so 그래서 이 제비들이 can 조동사 또 동사원형 be 되도록. 자, 또 비동사 뒤에 protected 썼네요. 여기서는 또 조동사 배웠으니까 우리 여기 should be pp 이것도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려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can 조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 중요하니까 뭐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나 BPP 여기까지 보호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제비가 많았는데 요즘 많이 없죠. 참새도 그렇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비 둥지가 있었는데 시골에. 자, 여튼 이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약 사용에 따른 곤충 먹이 감소와 서식지 환경 문제로 감소하는 한국의 제비.